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퍼셉션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주인공은 시각장애인이고 소리를 통해서 주위 사물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계속 어떤 악몽이 나와서 악몽에 나오던 집을 찾아서 이 집까지 왔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확인하러 지금 집을 계속 돌아보는 중입니다. 근데 이 집은 과거에 어떤 임신한 여자가 살았던 것 같고요. 임신한 여자와 남편이. 그리고 여자는 여자 유령이 또 나타났었습니다. 이 여자 유령이 나에게 무슨 약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가져다 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차문을 열고 뭐야, 새야? 새가 차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약병이 있군요. 약병을 들고 스캔위드 델파이. 자, 스마트폰으로 찍고 텍스트 투 스피치죠. Patient Briar Felicia 20mg fluoxetine tabs. Instructions: take twice daily with water. Dr. Richard Briar. What kind of doctor prescribes to his own wife? 브라이어 박사, 브라이어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나오는데 이 브라이어 의사도 이 집에 여러 가지 이제 과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독백에 의하면 이 브라이어 박사가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이 여자의 남편인가봐요. 남편이자 곧 의사. 그래서 남편 따로 있고 의사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남편이 그걸 의사였나봐요. 지금 대사에 의하면 어쨌든 약을 얻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서 밖으로 나갑시다. 다시 전화 울리네요. 아, 텍스트 메시지. Hey, Roger Ward, what's up? Not angry, just concerned. Look, I need answers. I just got here and this shit's messed up. I'm onto something. And I'm starting to think I'm having these nightmares for a reason. Message sent. 아, 메시지 이 친구는 시각장애인이라 그런지 메시지도 이 텍스트 메시지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주는 그런 어플을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집에 지금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이 주인공은 자기 꿈에 이 집이 나온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괜히 내 꿈에 이 집이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다시 그 여자를 찾아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This place feels different.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뿐인데도 이 집이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주방이 있고 주방 옆에 문을 열면 오 씨. I'll be out in a bit. Just leave it on the bar, honey. Thank you. 아, 그 임신한 여자 유령이 약을 그냥 저 바위에 올려놔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약을 놓는다. Super. Now that I'm done running ghost errands, I can get back to the snooping. 자, 이제 유령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자, 육감을 쓰면 저 밑에 어딘가가 이렇게 밝아지고 있죠. 아래층인 것 같고 봤을 때는 아니다. 위층인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 봅시다. 여기 무슨 메뉴가 있네. 메뉴판이 Delphi objects to speech.
Nancy Chang's Chinese Cuisine. 어, 이거 무슨 아, 뭐 중국집 뭐 메뉴판 같은 건가? 쿠진. 쿠진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숨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시 문을 열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죠 어디서. The house is listening. 집이 듣고 있다. 집이 듣고 있다. 집이 어디서 뭘 듣고 있는 거야.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The hell does a rope, a ticket, and a goddamn apple have to do with anything? Why that? Why those items? 왜 꿈에 로프랑 티켓이랑 사과가 나왔던 걸까? 왜 하필 그 물건들일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자, 어떤 뭐 캐비넷인지 냉장고인지가 육감에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 바로 저쪽이다. 캐비넷이었던 것 같고, 뭔가 또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tomorrow. 자, 약물 복용에 대한 지침 같은 거를 기록한 의사의 기록이죠. 그래서 페이션트 환자가 우지하지만 히스테리컬 하진 않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겨 놓고 있고요. Dose 2. The imipramine has caused vomiting and patient's hysteria has returned. Moving forward with a combination of monoamine oxidase inhibitors and tricyclic antidepressants. 첫 번째 복용까지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복용에서 다시 그 히스테릭한 어떤 그게 돌아왔고, 그리고 환자가 토했다 이런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What would Dr. Breyer use for a code? Something important to him? 이 상자를 열려면 코드가 필요한 것 같죠? 지금은 코드를 알 수가 없어서 다른 데를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육감을 보니까 이쪽 층에 있는 어떤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숨을 수 있는 곳이고. 오이씨, 뭔가 인형 같은 게 나타났다 지금 사라진 것 같죠? 여기는 스팀이 나오고 있고. 아, 이쪽 문이 지금 밝게 빛나고 있고. 일단 아, 지금 느낌이 기분이 좋지 않은가 보죠. 뭔가 몸이 안 좋. 갑자기 좀 이상한 기분입니다. The patient is taken to seclusion and doesn't seem to understand her surroundings. This, I think, may be for the best. I will monitor this situation closely before making any more hasty decisions after last time. Still, she needs her medicine and she leaves her pills on her tray each night. She doesn't understand that she needs to get well for herself and for the baby. I must take matters into my own hands for both their sakes. Matters into my own hands? That's not alpha male or anything. 아, 뭔가 약을 먹고 그 임신한 여자가 주의 사물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약간 그러니까 지나치게 진정 상태로 빠져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된다. 그녀가 그 약을 이렇게 복용해서 자기 건강과 아이 건강 위해서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자꾸 여자가 약을 안 먹고 그냥 트레이에 올려놓는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남겨져 있네요. 자, 위에 계단 있고, 육감은 저 천장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계단을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고, 무슨 행성 같은 게 표시된 모형이 있고, 또 올라가 보죠.
지팡이로 두드릴 때마다 뭔가 수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죠. 스캔을 해봅시다. Delphi, text to speech. The only star I can really seem to hone in on is IC 2118, a fave to be sure, but dot the stars are just wrong here. The worst part is that Felicia agrees. I should try 2118 for that key code. 자, 이 종이를 봤더니 2118이라는 숫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The only star I can really seem to hone in on is IC 2118, a fave to be sure, but dot the stars are just wrong here. The worst part is that Felicia agrees. 여기에서 2118이라는 단서가 아까 그 캐미넷의 비밀번호를 여는 번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 봅시다. 자,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 계단이 보입니다. 오! Sleep with us, Danny. Sleep with us. 자, 임신한 여자인 그 펠리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랑 같이 자, 아빠 이러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2118. 이거를 기억하고 캐비넷으로 다시 가봅시다. 저쪽으로 가려면 아 여기 있잖아. 이거 바로 이거였지. 2118. Just a shot in the dark, but I wonder if that star the good doctor was referring to might be it. What was it again? 2118. 무슨 노트가 발견되죠? 스캔해 봅시다. Delphi, text to speech. Dear Richard Breyer, you must immediately alert any current patients and cease administering therapy or prescriptions as of today. Any attempt to continue practicing will be considered fraud and subject to prosecution in court. Sincerely, Roger Bradley, American Psychiatric Institute. 아, 닥터 브라이어한테 경고 메시지가 왔네요. 아메리칸 그 정신과 협회 같은 거겠죠?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테라피를 당장 중단해라. 안 그러면 사기 행위로 당신은 법정에 서야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안 그래도 뭔가 좀 수상했는데 닥터 브라이어가 뭔가 이 자기 아내이기도 하죠. 환자이기도 하지만 아내를 상대로 뭔가 좀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치료법을 행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약도 그래서 이상한 거를 처방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Richard Breyer, you must immediately alert any current patients and cease administering therapy or prescriptions as of today. Any attempt to continue practicing will be considered fraud and subject to prosecution in court. Sincerely, Roger Bradley, American Psychiatric Institute.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놓고 이제 다음 육감을 가리키는 건 저쪽 문이군요. 저쪽 문에 한번 가봅시다. 저기로는 어떻게 가는 걸까? I can't go in anymore. I know. My fingers fumble keys and sometimes I'm a little slower than before, but you can't keep me prisoner in this house, in this body. I don't want any more pills. 이것도 펠리시아의 지금 과거 기억이었던 거죠. 방금 대사도 나를 여기에 죄수처럼 날 가둬둘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약을 먹고 싶지 않아. 이 약을 더 이상 약을 먹고 싶지 않아와 그 닥터 브라이어가 어떤 정신과 협회에서 당장 당신의 치료를 중단하라고 한 거랑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 문이 육감에 의해서 밝아졌으므로 가봅시다. 아, 근데 여기는 벽이구나. 문이 아니라. 여기도 숨을 수가 있고, 여기는 어떤 미술 작품이 보이네요. 자, 라디오는 켜놓는 게 주의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파장으로, 이 소리로 우리는 우리 주인공의 주위 사물을 인식하니까요. 그림 같은 게 보이고, 여기는 숨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숨을 수 있다. 페인트 브러쉬. Don't know where it's coming from, but sometimes I see this thing. Don't know why, but I just have to paint it. Even if it's just to get it out of my periphery. 이 임신한 여자인 펠리시아가 뭔가 띵 어떤 걸 봤나 봐요. 어떤 게 계속 보이나 봐요, 눈에.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보인 거를 자기가 그림으로 남겨놨었나 봐요. 그게 아마 이 그림인 것 같은데 우리 주인공은 볼 수가 없죠. 그림이라서 음악으로 주의 환경을 인지하지만 이 정도는 인지할 수 있지만 그림에 정확히 어떤 게 그려져 있는가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쪽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도 문이 있군요.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도 약간 밖으로 반쯤 이어져 있고, 문이 또 하나 있고요. 이게 또 뭔지 한번 봅시다. Delphi, text to speech. One. Some kind Connected of woman. woman, Somehow somehow connected connected to to the the tree. tree. Two, other people, seemingly unrelated. A 1940s housewife. Could this be Betty? Some man with a mustache? Three, that song. Four, the noises. Five, misaligned chakras? Chakras. Was she having visions too? Oh. Everything's fine now. I'm fine. Sandy's fine. Won't you come back and sleep with us, Richard? Daddy. 펠리시아가 유령이 또 나왔는데 펠리시아도 뭔가 비전이 보였던 건가? 뭔가 이 여자의 눈에 뭔가 보였던 것 같고. 이게 남은 기록에도 봐도 뭐 어떤 사람은 나무와 연결돼 있지만 나무와 연결돼 있지 않다. 뭐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뭐를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다섯 번째는 그 차크라가 뭐 제대로 배열되지 않은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여자도 어떤 뭐 대안 치료나 아니면 뭐 그런 차크라나 이런 약간 심령 아니 뉴에이지 이런 거랑 깊숙이 연관이 좀돼 있었던 거거나 아니면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의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또 통과하면 또그 다음 목표는 육감으로 저 멀리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여기도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펠리시아가 그린 그림을 본것 같아요. 아내 펠리시아가 분명 무슨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그게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죠? 시큰드 미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그림 테크닉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다른 소재가 뭔가 그 그림이 사람을 좀 혐오스럽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충격을 주는 거를 그렸나 봐요. 네, 우리는 그게 뭔지는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April 2nd. Patient is once again sedated and resting. Part of me wonders if the strange sounds around this house aren't just signs of its age. I'm frightened of this place and of my own wife. I spend most of my time in the turret telling Felicia I'm working and watching the baby. In reality, I'm cowering. 그리고 이 남자가 뭔가 지금 여기서 이 집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그냥 집이 낡아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이 집과 자기 아내가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내한테는 뭐 아이를 돌보기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는 웅크려서 뭐 하루 종일 숨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무서운가 봐. 여기서 과거에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 다시 문을 열고. 아이고. 또 뭔가가 잠깐 볼따 사라졌어요. 뭐지 저게. 여기는 오락기계가 막 놓여 있습니다. 아케이드. 오락기계가 되게 여러 개 놓여 있어요. 그리고 내 육감이 가리키는 건 이 문이에요. 네. 어? 이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은 열리지가 않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지 한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